아, 아시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호박잎을 좀 많이 주셨어요. 호박잎, 가지, 또 뭐였더라? 뭐 하나 또 고구마, 순 이렇게 주셔갖고 지금 제가 가지는 제가 지금 건조기에 말리고 있고요. 그거 얼른 덮는 거 보여드리려겠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호박 잎을 덮는 거와 호박 부친 게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 그래요. 제가 그 뭐냐면 갱년기 증상도 같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호박잎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능을 찾아보니까 다이어트에도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호박잎이. 그래서 제가 이제 호박잎을 그때는 좀 소화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부침개로만 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시면 찹쌀 가루나 아니면 찹쌀 이렇게 찹쌀을 갈아서 이게 같이 부침개를 조금 넣어서 부추시면 소화가 잘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부침개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다 아실 건데 어머님들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전을 부치는 걸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 호박을 덮어서 제가 차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로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3번 찐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너무 이제 지체가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찐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이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물론 꽃차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호박잎, 가지, 가지, 그다음에 뭐라 할까? 생강, 양파 뭐 이런 거를 덮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이제 그거는 아마 좀 제가 이렇게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제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재주만 있지 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게 퍼뜩퍼뜩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 차를 한다는 거는 편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게 나가고 이 식재료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갖고 그건 어렵고 나중에 차는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덮는 거는 편집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릴레이식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호박잎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호박잎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호박잎을 지금 조금 더 갖고 얘가 좀 말랐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대신에 저는 뭐냐면은 항상 이런 야채를 누가 주던 제가 사든 간에 식초물에 10분을 꼭 담가요. 10분에서 20분.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쫙 자르세요. 이렇게. 요것만 버리시고요. 요것만 버리시고, 이거는 뭐냐면 다, 차로 쓸 거예요. 근데 얘가 온도가 틀려요. 덮금 온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얘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잘라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은 건데, 지금 1cm 정도? 1cm에서 0.5cm 정도로 자르시면 돼요. 0.5에서 1cm 정도. 그 정도 자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호박 그 줄기 자체도 이렇게 보셔갖고, 이렇게 해서요. 0.5mm, 에서 1cm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상처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뭐더라, 이 덮금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상처를 내므로써 그 이제 좋은 성분들이, 우리가 섭취를 할수 있게끔 뭐라 하지?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라서 이 줄기도 제가, 아, 이거 섞었네. 이거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세 번을 제가, 뭐냐면은, 찐 거예요, 15초를. 이것도 지금, 보시면 찐 거고요. 이게 잎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세장 정도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하나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방송 하기 전부터 있어갖고, 이 차를 왜 이렇게 그냥 뭐 호박, 뭐 찜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차로 마시는 거는 여러분 효과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 1이라면 그냥 제 경험이에요. 이렇게 차로 먹는 거는 효과가 정말 10배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3장이나 4장 겹치셔서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몇 센치 될까요, 이게? 0.2mm, 3mm 정도. 0.2mm, 3mm 정도로 이렇게 자르세요. 호박잎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혈관 개통도 좋고요. 그렇거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 급하게 이게 들어와서, 요렇게 하셔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피시면 돼요. 이거를 안 피시면 얘가 떡져요. 떡져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꼭 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를. 이렇게 다 펴주세요. 그러면 금방 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덮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덮으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뭐냐면, 세 번을 15초 정도 찐 다음에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소금을 약간 넣고 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틀린데요. 거의 이제 이렇게 구중구포로 한다는 그 의미죠. 나쁜 성분은 날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성분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자, 이거를 이제 덮음을 해야 하잖아요. 예, 제가 아까 조금 불을 저기 해놨어요. 조금 제가 여기다가 아까 소금을 넣고 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푸릇푸릇하니 이쁘죠? 이거 세 번을 15초 정도 찐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소쿠리에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이 호일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종이 호일이 있으시면 일단 이렇게 쪄지면 여기 이게 뭐 플라스틱이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종이 호일에 놨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식으면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급하게 이게 들어와갖고 어제 종이 호일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물은요, 여러분 이게 넘치지 않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이 바닥에 타지 않게끔 하면 이게 한 100ml, 500ml에서 한 700ml, 500ml 들어간 것 같아요. 700에서 500ml 정도.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팔팔팔팔팔팔 끓으면 이거를 넣고 딱 15초만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초를 찌신 다음에 15초 찐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뭐냐면은 말리셔요. 이렇게 아니 그 말린다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식히셔야 돼. 이렇게 여기다 이런 데다 놓고 식히세요. 이런 데다 놓고 식히셔야 돼. 이거를 반복 세 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는 사실 여러분 금방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아마 반나절에서 하루는 많이 빨리 하시는 분들 그럴 거래요. 저는 몇 날, 며칠 걸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얘를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펼쳐서 넣으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야. 왜냐면 저거를 다 쪘어요. 다 넣은 상태에서 15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끝.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소금을 안 넣는데도 파릇파릇파릇하니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얼른 이렇게 빼놓으셔야지. 이걸 얼른 안 빼놓으시면 뭐가 저기 하냐면 얘가 이렇게 얼른 안 빼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곤죽이 돼 버려요. 곤죽이 돼서 이게 덮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식혀주세요. 뭐 선풍기를 식혀주셔도 되고 자연바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식혀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번 반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번 반복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같은 날씨는 여름에는 빨리 덮으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날씨는 좀 선선하고 좋잖아요. 그럴 때에는 지금 같은 날씨는 여러분 뭐냐면은 조금 말리세요. 만약에 하루를 말리셔도 되고 반나절을 말리셔도 되고 이렇게 뭐 조금 어느 정도 끄덕끄덕 말리시면 더 덮금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번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5초 정도 찌는 거를 이제 세번 반복하시는 거야. 좀, 이게 과정이 여러분 되게 힘들고, 이게 보통 정성으로는 솔직히 힘들어요. 힘들기는 한데, 왜 하냐면, 이게 효능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효능이 좋아요. 그래서 전용 이 프라이팬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공중팬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냐. 하여튼간 밑바닥이 좀 두꺼운 걸로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덮금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 차로 먹으면 좋긴 좋다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요. 근데 오늘 이 호박이 지금 들어와서 너무 아깝고 줄기까지 다 이렇게 뭐냐면은 깔끔하고 아주 그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호박 덮는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덮금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는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하는 이 방송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구독자분들이 지금 명절쯤에 갖고 해서 하루에 100명에서 작게는 50명, 60명 하루에 매일 들어오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뭐,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이제 적당량을 놓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항상 차를 덮금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센 불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장갑, 목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워낙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많이 해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 타게 하시려면 가운데로 자꾸 모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애가 타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센 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한 다섯 번 정도 덮어지면 얘가 마르거든요. 마를 때는 여러분 센 불에서 하시면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 중불, 약불. 처음에는 그냥 센 불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덮어요? 내가 힘들 때까지. 내가 그냥 할수 있을 만큼 처음에는 덮어주시면 됩니다. 5분, 10분, 20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래 덮으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빨리 할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온도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궁금하시면, 아니, 이거를,
첫 번째, 이게 9번을 덮는다는데, 어? 뭐, 얼마를 덮어요? 처음에요.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 뭐냐면, 그, 금방 이게, 아, 안 덮어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5분, 10분, 20분, 그냥 덮으셔도 돼.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말리시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채반에다가, 아, 이렇게 채반에다 놓고 말리세요. 그 대신에 여기에 그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종이 호일에 잠깐 놨다가 식으면 여기다가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센불에서 내가 지켜보고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센불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물기가 얘가 없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 뭐냐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얘가, 타요. 절대로 그때는 센불 아니에요. 중간불, 약한 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펼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펼쳤다가 했다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덮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 끼우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그리고 이게 뭉치면 안 돼요. 뭉치면 나중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때 이렇게 잘 떨어피셔야 돼.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이 호박잎을 덮는 걸 보여드리냐면, 중년이 되고 폐경이 되시면 살이 쪄요. 근데 이 호박잎이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거를 뭐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를 뭐 이거를 삶아서 냉동에다 넣는들, 우리가 일주일 내 호박잎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차의 형식으로 하면 매일마다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안 타니까, 제가 이제 보고, 이게 정답이 없는 게, 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불을 끄고 예열로 그냥 익히셔도 돼요. 타지만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냐, 얘가, 그 물기가 있으니까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익히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뭐냐면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 안 지켜보면은 이게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보다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소쿠리에 옮겨서 얘를 식히죠. 저는 이 예열로 지금 익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그 하루나 아니면 반나절이나 얘를 좀 말리시면 조금 덮음이 쉬워요. 빨리 말라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덮어요? 얘가 뭐냐? 바스락바스락 소리 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시는 거야. 그때까지 얘를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있을 거니까. 잠깐만요. 왜냐면 잘못하면 곤죽이 돼요. 이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차 진짜 누가 수제차 주시면 진짜 진짜 감사하게 생각들 하셔야 돼. 이게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 차를 덮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해보고서는, 아, 이거 진짜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이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펼쳐놓고 좀 식혀주는 게더 좋아요, 여러분.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식힌 다음에 자고 이렇게
얘가 뜨거워갖고 얘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으차 얘를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이렇게 엉킨 게 없나 이렇게 잘 봐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닦아놔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식으면 다시 덮으시면 돼요. 이거를 반복을 9번 이상 하시는 거예요. 딱 9번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되지는 않아요. 그거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거는 편집을 사실 해야 돼서 나중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호박이 들어와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한다는 거.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줄기도 그렇게 볶으시면 되고. 자, 지금은 여러분 요거부터 할게요. 호박이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얼마 전에 얘기해드렸죠. 지금 호박 이렇게 말린 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 된장에 버무려 놨잖아요. 정말 맛있으니까 이거 꼭 하세요. 자, 이거는 이 호박은 그 건조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건조 자체를 여러분 그 뭐지? 그 뭐더라? 165도씨에서 18시간, 17시간 돌린 다음에 다시 8시간 돌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18시간을 돌렸어요. 17시간에서 18시간, 65도씨에서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더 돌렸어요. 그러니까 20시간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한 16시간에서 20시간, 24시간 정도 돌리면 되더라고요. 8, 2, 16. 8, 2, 16. 8, 2, 16. 그럼 24시간. 하여튼 24시간 돌리셔도 되고 18시간 돌리셔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자, 추가적으로 할때 지금 이게 뭐냐면 호박이 큰 거였어요. 끼다란 거한 30cm 두 개를 말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끼다랗게 큰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딱 두, 이게 한 주먹이 나와요. 한 주먹에서 한 주먹 반. 그러면 한 국자 똑같이 한 국자를 하시면 돼요. 호박 그러니까 끼는 거에 한 국자를 하시면 되더라고요. 우리 국자로. 그렇게 하시면 되더라고. 이거 된장에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여유분이 있어서 지금 이 된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말리신 다음에 이거는 지금 3스푼을 했어요. 왜냐면 호박은 두 개인데. 그러면 자그만 호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딱 주먹으로 쳤을 때 자그만 호박은 국자 반 개, 국자로 펐을 때 된장 반 개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이거는 호박을 이렇게 말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3국자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된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넉넉하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버무린 다음에 이거를 좀 같이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된장이 부족했더라고요. 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뭐 소주나 이런 걸 넣지 않았는데 저기 뭐더라 김치 냉장고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다 넣었는데 안 상해. 그래서 이게 안 상하고 맛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끓일 때왜 뭐냐면 멸치, 다시마도 좀 나중에 넣었어요. 다시마를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멸치, 그 다음에 저게 뭐냐, 멸치, 그 다음에 새우, 멸치, 새우, 또 뭐였냐, 표고버섯까지 갈은 것까지 갈은 거한 숟가락씩을 다 넣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넣고서는 뭐냐면 양파를 제가 하나 넣어야겠는데 다른 게 싫으시면 얘가 호박이 다르니까 양파를 반 개를 넣으셔도 돼요. 저는 조금 양파가 좋아서 하나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호박도 달기 때문에 이렇게 한개 정도가 부담스러우시면 반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물은 700ml 정도가 딱 알맞아요. 500ml는 완전히 뻑뻑창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한 스푼.
뭐냐면 이 숟가락으로요. 이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스푼 딱 하시면 물 700ml 정도의 양파 반 개, 파 하나, 고추 두세 개 하면 딱 맞아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아유. 우리 어르신들 이거 해 드시면 진짜 막 야, 이거 옛날 맛이네. 옛날 이거 맞아. 우리가 먹던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된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된장이 이게 얘가 좀안 보여야 돼. 그때는 조금 이렇게 된장이 좀 모자랐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금 없어서 여기다 용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지만 조금 요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병 같은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에다가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용기를 그 소독을 해갖고 이제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박이 계속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된장이 여유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어. 그냥 호박보다 더 맛있어. 이틀을 끓였는데도 이틀째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상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반찬 없을 때 뚝딱 그냥 된장찌개 끓이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꼭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맛없는 방송은 좀안 하려고 해서 맛있어야지.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된장 같은 거 있으시면 여유분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저기 김치냉장고 냉장고는 넣지 마시고 김치냉장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닐을 안 갖고 왔는데 여기다 비닐을 좀 위에다 덮어 놓으시면 오래도록 지금 한달 이상 보관했는데 뭐 고마지 흰 고마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안 꼈거든요. 하지만 또낄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보관을 하셔서 이제 보관을 이 뭐냐면 비닐을 위에다가 넣어놓고서 이제 뭐냐면은 그거를 그 저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보관을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기하지 않으실까 싶어. 상하지 않고.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난 진짜 이거.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저 친한 언니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제도 만났는데 언니가 나한테 야, 너 옛날에 그 검정 된장인데 너무 맛있다. 언니 좀 기다려봐. 내가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 새우를 사러 가야 돼. 내가 새우를 사러 가서 갈아서 내가 이걸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침을 꼴깍 삼키시더라고. 왜냐면은 이 시골 된장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호박, 그래도 늦 호박이 애호박 같은 게 있잖아요. 건조기에 말리셔서, 건조기에 그냥 65도씨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안쪽으로 말리셔서 이렇게 된장에다 버무려 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30cm 정도 되는 호박. 왜 이렇게 끼다란 호박 있죠? 그거에 딱한 스푼이면 뭐죠? 여러분 한국자면 딱 맞아요. 저게. 그러면 딱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맛 없을 때 이거 해서 꼭 드세요. 맛없는 방송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딸이 잡채를 좋아해요. 잡채를 해줬는데 기가 막히다가 하네. 그래서 제가 잡채 방송을 아마 며칠 내로 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거 나 깜짝 놀랐어. 내가 하고도 너무 맛있어서. 그거 뭘로 했냐면 소금 맛간장, 그다음에 소금 맛간장, 그걸로 제가 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두 번째 덮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식었어요. 식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식으면 여기다 또 놔.
안 식으면 안 되는 겨. 두 번째 할 때도,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딱, 이렇게 덮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정말 다 덮으려면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그거는 힘드니까 그냥 시간 있을 때만 하셔요. 제가 그랬잖아. 자,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에 한 번만 덮으시면 여러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 같은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덮어 놓으셔야 한다. 그 말을 제가 꼭 해드려요. 그냥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혼자 터득하고 내 몸에 테스트를 해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제거 보시고 또 전문가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이 호박 잎의 효능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거를 한 6년 정도 제가 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해도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게 참 효능은 좋은데 힘들어.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말려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늘어붙지 않고 이게 잘 덮어져요. 그리고 세 번을 찔 때도 여러분 15초 찌잖아요. 너무 많이 찌시면 15초 이상을 넘기시면 안 돼. 자, 도라지 뭐 도라지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분 있잖아요. 도라지라든지 뭐냐? 도라지 그다음에 뭐 우엉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입으로 된 아이들은 15초 이상 찌시면 얘가 곤죽이 돼 갖고 잘못하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틀려요. 이게 차마다 약간씩 다른데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뭐 배우지도 않고 그냥 했었잖아. 그런데 차 선생님이 그때 그 말씀이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병을 고치는 물인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시더라고. 1년 먹으면 더 좋고, 2년 먹으면 더 좋고, 3년 먹으면 더 좋고, 계속 먹으면 다 좋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 자, 센 불에서 지금 약한 불로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두 번째 덮음도 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센 불에서 안탄 거예요. 올려놓자마자 두 번째 덮음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네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덮음을 하셨을 때 얘가 만약에 수분기가 만약 없더라면 분명히 센 불은 탑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해서 수분을 날려주십시오. 근데 아 저도 이거를 참 이거 하면서도 내가 혼자 내가 왜 이거를 하지? 그때 막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막 덮고 이거를 왜 하냐? 내가 이게 힘든 거를 문좀 닫고 여러분.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이렇게 왜 하지? 막 그랬는데 아니 먹으니까 뭔가 몸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었어.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는 뭐냐면 아퍼. 아픈 데가 더 아퍼. 막 두드러 만들지 더 아프고 막이막 내가 원래 위막막 원래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막그 역류성 식도염 몸도 전체적으로 다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왜 그러냐면 독소가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으면 명연현상이 상당히 크게 와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차를 이 먹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차를 드실 때 이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백초 차를 못 먹어요. 왜냐면 독소가 없는 분들은 백초 차를 드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이 백초 차를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먹어야 돼. 내 몸에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괜찮으면 하나하나씩 다 늘리셔야 한다는 거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쉽지는 않은데 효과는 좋아. 그래서 하는 거야. 자, 불을 일단 끄게요. 왜 끄냐면 어느 것은 지금 됐고 어느 것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에 할때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탈수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모아서 하시라고 탈 수가 있어서. 아까 샘플에서 해갖고 여러분 살짝 탔다잉. 아까 지금 얘기하느라 심취해갖고.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샘플에서 한번 잘못하면 타요. 그러면 차 색감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차 덕후용 하실 때 처음에는 샘플을 하셔도 그다음부터는 좀 중간 약불에서 하세요. 약간 살짝 이제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두 번째 덮음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렇게 말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말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완전히 바스락바스락 말라야 돼. 그렇게 되는 겨, 이게. 그래야지 그게 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너무 여러분 짧게 또 잘라도 뭐냐면 너무 부스러져. 자, 다시 한번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지금 중간 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덮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홉 번째 해서 다 마르는 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그냥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궁중팬 같은 거 저번에 내가 설명했는데, 궁중팬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뚜껑을 덮어갖고 위에 유리 뚜껑에 아무것도 그 습이 묻어나지 않아야 돼요. 자, 여러분, 불 약한 불로 줄일게요. 잘못하면 타요. 타서 그래요, 타. 얘는 워낙 수분감이 없어갖고, 몇분 일렀어? 37분이 흘렀네. 올해까지는 못 하겠다, 여러분. 그죠? 이거 딱세 번째 덕분까지 제가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네요. 그죠? 저처럼 회차를 하시면 여기 좀 이렇게 탈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불은 여러분 이제 뭐냐면 약한 불에서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탄다는 거. 주의점은 뭐냐면 수분감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는 지금 말린 상태고요. 요쪽에는 지금 이렇게 수분감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요게 안 타게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방법은 요거는 분리해서 해주고 요것만 다시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금방 마르겠네요, 여러분. 얘가 워낙 호박잎이 수분감이 없어갖고. 그리고 살살살살 하셔야 돼. 잘못하면 타요. 그리고 이렇게 엉키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중간중간. 이렇게. 불은 약한 불.
센 불에서 하시거나 중간 불에서 하시면 탈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얘는 수분감이 없잖아요. 호박잎은 이렇게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떼주세요. 와, 이거는 여러분 금방 바르겠다. 기분 좋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호박잎은 세 번째 덮음을 했고요. 네 번째 덮음 하는 거는 여러분 내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또 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40분이 넘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한 불에서 하셔요. 그래서 불을 끄시고 이렇게 끄시고 지금 이렇게 자 봅시다. 끄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말리셔. 이렇게. 으차, 뜨거워서 얘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호박잎, 이렇게 해서 좀 말리셨다가 다시, 덮음을 하시면 돼요. 얘를. 얘를 이렇게 덮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덮음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걸 안 해드렸네? 자, 봅시다, 봅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호박을 여러분, 뭐냐면은, 이 줄기 덮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를 따르게 뱉냐면,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온도가 틀려요, 여러분. 온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센 불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불, 약한 불로 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병을 이거를 고치려고 했을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껍질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껍질을 먹어야 되고 이 뭐냐면 이파리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뭐 껍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한다는 그 생각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섭취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차의 형식으로 액기스의 형식으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따로 이렇게 덮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느 정도 얘도 덮어지고 잎도 덮어지면 그때는 같이 섞어서 덮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센 불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덮음하실 때 처음에는 센불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습기가 마르면 절대로 센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다 저기가 됩니다. 잘못하면 얘가 타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덮음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덮음을 하실 때 수분감이 없는 아이들은 센 불에서 하셔도 된다. 수분감이 많은 아이들은. 근데 만약에 수분감이 없는 아이들은 탈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수분감이 있을 때에는 센 불에서 그냥 조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중불.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 덮음을 하실 때에는 수분감이 있을 때는 5분, 10분, 20분을 덮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근데 이제 뭐냐면 6번, 7, 8, 9번으로 가면 덮는 시간은 여러분 줄어드는 거예요. 수분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수분이 어느 정도 남은 거를 날려주는 거죠. 그거 있는 거예요. 처음에만 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알려드려요. 제가 끝에까지 다 했더니 얘는 이렇게 있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 뭐냐면 뿔이 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차로 섭취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먹으려니까 한꺼번에 먹으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덮었고요, 여러분. 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아, 이거. 지금 요 정도 지금 탔잖아요. 요 정도일 때는 다시 얘를 닦아서 다시 덮으셔야 돼. 이 상태로 덮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알려드려요. 이걸 닦으셔서 덮으셔야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 뭐냐면 호박잎 부침개. 그것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지금 46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끊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찾아뵐게요.